제주 맞는 마마무 더 알고 싶어졌는데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팀명이 마마무인가? 저희가 마마무라는 게 이제 애기 옹알인데 좀 원초적이고 뭔가 본능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께 다가가자 해서 이제 마마무라고 짓게 되었었죠. 후보 팀명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것들이? 정말 많았죠. 벨리버튼. 벨리버튼? 배꼽. 배꼽. 오! 중심이다. 중심이 되라. 그리고 키들이 이제 평균이 160이라서 뭐 160, 뭐 약간 이렇게 막 169. 네. 네. 많았어요. 되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네. 그냥 마마무가 제일 아름답고. 네. 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마마무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일까? 모습을 많이 보였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봐주신 게 아닌가. 네, 근데 실제 나이 공개 가능합니까? 여기서 아, 막내가 어? 막내야 누굽니까? 이둘. 아, 저 지금 혼자 정지하면 됐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재원 잠깐만요. 열 씨야. 솔라 씨 아닌가요?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저는 이제 95년생 22살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제가 약간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 20살, 18? 고2 때 얼굴이에요. 에? 고2 때 얼굴이에요. 아, 에? 너무 놀라더라고요. 제가 진짜 고2 때 얼굴이에요. 대단인데요. 나중에 가면은 동화에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 마마무 하면서 계속 이제 변신하시고, 이번에 그쵸, 아까 말씀 이번 앨범에 저희 셋이 남장을 했었거든요. 아. 아. 자, 아예 뮤직비디오에서 남자로 변신했던 멤버들, 특히 화사 씨가 아주 화사한 남자가 됐었죠.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거에 비하면 네, 너무 여성스러워지고 여자가 되지 않았나. 맞아. 네. 그 변신이 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흥이 넘치는 것일까? 까부는 거 좋아하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다 보니까 네, 넷이 있으면 항상 즐겁고 막 네, 그래서 좀 흥이 넘친다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가히 뭐 흥마무라 불리고 있다고 네, 마마무. 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붐바스트로 들어갔는데요. 자, 바로 일어나는 마마무. 주체할 수 없는 막춤이 시작됐습니다. 퀸 씨 보세요, 표정 봐요. 정말 제작진의 혼을 쏙 빼놨어요. KBS